회사에 있는 화장실 혹은 회사에 있는 책상 아래 이런 곳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공포감에 늘 시달렸었거든요. 그리고 방금 회사를 말씀드렸지만 뭐 대중 목욕탕, 헬스장, 수영장, 탈의실, 그리고 숙박업소,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늘 그런 위협에 시달렸고요. 그렇게 나왔을 때 진짜 놀라고 기쁘기도 했어요. 아,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게 많은 인원이 모였구나 했는데, 그만큼 같은 공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니까 슬픈 마음도 들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시위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Yeah.